오늘은 사실은 그, 스피노자 강의를 조금 더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요새 그, 로마서 강해를 쓰느라고 로마서 강해를 아직 들어가질 못하고 서문에서 자꾸만 여러 가지 유대교에 관한 구약, 특히 구약에 관한 것을 지금 그 공부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 가지고 좀 골치가 아픈데, 그래서 또 스피노자를 같이 생각하게 됐는데, 사실 이게 생각해보면 이 모노테이즘이라는 게 우리가 이게 유일신이라고 유일신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기독교나 뭐 유대교가 다 유일신관이라고 모노테이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도 뭐 유일신관이라는 거를 인정을 암암리에 그냥 기독교는 유일신관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만신들이 믿는 것보다는 그건 이제 폴리세이즘 다신론에 비해서 유일신론이다 이렇게 믿었는데, 사실은 유일신론 자체가 그 성립할 수가 없거든요. 유일신론이라는 게, 왜냐하면은 유일신론이라는 것은 신이 하나밖에 없다고 말한다면은 그 하나라는 것은 유일하다는 것은 이 하나는 전체가 돼야 되잖아요. 이 사람 카우사수이라고 하는 자기 원인적인 이 실체 정의에 의하면은 이 스피노자식의 정의로 말한다면 하나는 전체가 돼야 되고, 그럼 전체가 되는 건 이거 자체 우주 전체가 자연 그 우주 전체가 가시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주 전체가. 그러니까 우주 전체라고 그러지만은 그럼 뭐 풀과 나무와 바위와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전체가 합해서 이게 다 신이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이런 의미에서 이거를 스피노자를 범신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보기 아주 유치한 발상이란 말이야. 이게 판테이즘이 아니란 말이야, 이 스피노자가. 그러니까 판테이즘이라는 거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사실 스피노자가 말하는 이 판테이즘이야말로, 아니 그러니까 판테이즘이란 말 쓰지 말고 스피노자의 생각이야말로 사실은 유일신론의 유일한 형태밖에, 유일신관의 유일한 형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우선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신이라고 하는 게 하나 전체라고 한다면 이 전체가 전체를 창조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창조주라는 개념은 우선 성립할 수가 없죠. 창조주라고 그럼 왜? 창조주라면은 피조물에 의해서 한정되니까, 창조주가 따로 있고 피조된 세상이 따로 있으면은 창조주라는 거는 뭐예요? 그거는 한정될 수밖에 없지. 이 하나는 무엇에 의해서 한정된 하나일 수가 없다는 거잖아, 지금. 카우사수이랑 자기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에? 그러니까 창조주일 수가 없는 거야, 이 신이라는 게. 그렇고, 인격성을 가질 수는 더더욱 없죠, 이거는. 그럼 개체가 되니까. 개체가 되니까. 하나님이 뭐 누구의 야훼가 말씀하셨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게 이게
유일신론이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항상 얘기할 적에 너희의 하나님은 나 야훼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게 엘로힘이라는 얘기라고. 엘로힘이라고. 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건데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야훼라는 말 자체가 이게 나는 너희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끌어낸 나 야훼다 이러고서 그러니까 너희의 하나님은 나 야훼다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북이스라엘 계통에서 전승된 거라는 거거든. 엘로힘이라는 거는. 엘로힘 문서라는 게. 그러니까 이 야훼라는 건 남유다에서 왔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엘로힘에 해당되는 거는 추상적으로 볼 때 많은 복수가 있는 세상이죠. 많은. 아시리아 제국에도 하나님이 있고 바빌론에도 하나님이 있고 많은 하나님이 있는데 너희의 하나님은 나 야훼다 이런 거를 뭐냐면은 헤노테이즘이라는 말을 쓰더라고. 막스 밀러가 동방성서를 쓴 막스 밀러가 만든 말인데 헤노테이즘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 신은 어차피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딱 하나를 선택해서 믿는다는 게 사실 유일신론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헤노테이즘이라는 그러니까 모든 사실 알고 보면 모노테이즘이라는 게 헤노테이즘이라고 이거를 카테노테이즘이라고든가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용법이 있는데 헤노테이즘 그리고 또 모노레트리라고 이렇게도 쓰는 것도 있어요. 모노레트리 단일 그러니까 유일신관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사실은 스피노자에만 유일하게 해당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유일신관이라는 게 다 뭐예요? 헤노테이즘이지. 예. 신들은 많은데 그러니까는 이게 소위 말해서 십계명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 거기다 조건을 내들잖아. 너희들을 파라오의 그 바로의 그 압제에서 사슬에서 묶여 있는 너희들을 풀어가지고 뭐 만나 항아리로 먹여서 내가 이렇게 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데려다 주었다. 그게 공짜가 아니다. 이거 공짜가 아니다. 이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공짜가 아니래. 그래서 이거는 모세하고 나하고 시내산에서 계약된 거다. 이 계약 조건이라는 게 끌어내주는 대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는 나만을 섬긴다. 나 이외에 제사를 지내거나 경배를 하지 못한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출애굽기에 모세가 호렙산 떨기상에서 그때는 십계명을 안 줬고 그거는 이제 I am who I am 뭐 있네. 누구라 하니까 그러니까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말하라. 뭐 그러니까 그건 추상적으로 하는데 나중에 이제 끌고 가다가 다시 시내산을 지나갔을 때 올라가서 돌에다가 받았다는 거야. 십계명이. 근데 거기 보면은 내가 이렇게 갖다 줬지 않냐. 약속대로 이미. 그러니까는 이 계약을 지켜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하는 얘기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는 것도 이게 웃기는 얘기란 말이야, 이게. 저시라는 게, 이게 기껏해야 거기는 염소밖에 없어요. 염소를 키워서, 염소가 가장 키우기가 쉽기 때문에, 양젖은 상당히 드물고,
염소 젖을 가지고 근데 염소 젖은 그 하루면 상해. 그러니까는 빨리 그걸 갖다가 이제 커드라도 굳혀가지고 두부처럼 만들지 않으면 치즈를 만들거나 버터를 만들거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변형된. 에? 그러니까 젖이라고 그래봐야 그 염소 키워서 조금 떨어지는 에? 그 정도. 꿀이라고 그래봐야 이 양봉을 해서 뭐 이걸 처먹을 수도 있는, 이 워낙 이 젖에 나온 이 치즈 이런 게 맛이 없으니까 꿀을 집어가 먹어야 되니까 겨우 꿀이라고. 근데 이 꿀이라는 것도 이걸 누구나 다 먹을 수가 없어. 양봉이 이렇게 안 돼요 그 지역이. 그러니까는 여기서 뭐냐면 무화과니 포도니 단 거를 포함하는 과일들을 다 꿀이라는 개념에다 집어넣는데요. 그러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 그래봤자 그 척박하기가 말할 수 없는 적과 꿀 가지고 무슨 음식을 해쳐 먹어. 근데 그것도 뭐냐면은 워낙 없으니까.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지도 않을 뿐더러 젖과 꿀이 흘러야 우리가 보기엔 이건 젖도 아니라는 얘기야. 젖과 꿀을 처먹고 어떻게 사냐 이거야. 그러니까는 그 척박한 환경에서 더군다나 저쪽 에 저 위로 올라가면 뭐 레바논 쪽이나 올라가면은 거기는 풍요로운데 이 예루살렘 이쪽으로는 완전히 사막이란 말이야. 거기는 바로 사해잖아요. 거기가 사해라는 환경을 생각해 보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해봐야 이만큼 받아가지고 처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이런 상황에서 일로 데려다가 여호수아가 이 모세가 얘들 데려다가 그럼 여기서 도대체 이놈들은 이 애굽 땅에서 사실은 여기서 살았으면은 여기서는 풍요롭게 잘 살았죠. 근데 이걸 끌어다가 여기다가 집어넣는다는 게 뭐냐면 그 농법만큼의 젖과 꿀이나마 가지고 살던 팔레스타인이 여기 정착해 있었잖아요. 근데 이놈들을 처음부터 여호수아가 치고 들어가는 거니까 처음부터 뭐냐면 이 전쟁신이란 말이야. 이건 전쟁. 오로지 그러니까 그 모노테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유일신이 아니라 카테노테이즘이고 헤노테이즘인데 이 헤노테이즘이 나오게 되는 거는 뭐냐면은 계약이란 말이야. 나만 모셔야 너희들은 전쟁에 이길 수 있다. 내가 너희들을 계속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서포트 해줄 테니까. 글쎄 그게 뭐가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소위 말해서 유일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베타와 베타니까 전쟁이란 말이에요. 민족 간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 유일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유일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주체가 개체일 수가 없다고. 개인이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유일신관이라는 것은 주체가 민족적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은 개인이 존재하지 않아요. 구약이라는 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역사인데 그 구원의 역사라는 거는 계속 처음부터 남의 땅을 뺏어 가지고 들어갔으니까 삼천리 금속 강산이야 좀 싸우긴 해도 그냥 개간할 땅도 있고 어디나 산천이 배산임 수가 어디나 되니까 그 쫓겨나면 동네 또 만들어서 살면 되니까 구태여 전민족이 살다 죽는다 이런 위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하고 전민족이 계약을 맨다 이거 있을 수가 없지. 삼천리 금수강산은 다 민주적으로 흩어져 사는 거예요 그냥. 저 광활한 고구려 대륙에서 뭔
전 고구려 민족이 받들어야 할 하나님이 있을 필요가 뭐 있냐고. 그러니까 이러한 특수 상황에서 소위 말해서 유일신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인류사에서 있어 본 적이 없다는 거지. 어떤 의미에서 유일신관을 최초로 디파인한 사람이 스피노자였다. 근대에 와서 이 근세 이성주의적인 신념에 의해서 최초로 나는 스피노자에 와서 비로소 서구적인 유일신관이 정리되는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 유일신관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넣으면 마누라 하나하고만 살아서 계약을 해서 우리가 혼인서약을 썼는데 그래서 서약까지 딱 주례자 앞에서 했잖아요. 근데 딴 여자하고 싶으면 이 마누라 화잖아. 화가 나잖아. 너 왜 딴 새끼, 딴 여자하고 싶하냐. 그럴 경우 이 부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왜 딴 여자하고 노냐. 그러면 우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질투라고. 그러면 이 십계명의 제일 처음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 질투란 말이 거기 나오거든. 십계명이 제일 처음에. 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 이외에 딴 사람, 딴 신을 섬기면 이거 계약 위반이니까. 질투라는 건 뭐예요? 질투라는 건 질투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질투니까 내가 너희들을 징벌한다 그러지.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유일신이란 말이야. 이게 뭔 유일신이야. 이거 어린애들 그저 긴급한 만신만도 못한 거지 그게. 그러니까는 사실은 용서와 사랑도 없고 이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전쟁을 부추기고 끊임없이 전쟁을 격려하면서 모든 게 전쟁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전쟁의 역사는 구약이 만든 거예요. 모든 베타와 근데 이 스피노자의 철학은 그 베타를 거부하는 거예요. 베타를 가만. 내가 보기에는 스피노자의 철학이라는 것은 베타를 거부하는 철학이다. 그러니까는 이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적에 이 스피노자의 이러한 막 어떤 유일신관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지. 이게 뭐랄까 전일신관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를 뭐 단일신론이라고 헤노테이즘이라고 단일신론이라고 번역한다는데 사실은 이게 단일신론이란 말이야. 단일신론. 많은 신들을 인정하고 하나의 신과만 계약을 해서 그 신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하나. 유일. 그러니까 그거는 저긴데 이거 사실은 뭐냐면 유일신관이면 일종 모노테이즘이라는 건 모노가 아니라 사실 이 전일신관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안트로포모르픽한 그 어떠한 의인화된 신의 하나님과 인간에게 말하고 인간의 말을 듣고 하는 의인화된 신에 있어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게 항상 얘기하는 게 사람은 신의 형상을 따라 뭐 창조되었다. 안스로포몰픽 하는 거야. 같은 동형이란 말이야. 신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 존재하는 한, 버튼 맥도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기독교는 이건 사실 희망이 없다는 거지. 이게 신관 자체가 이게 도무지 이런 독단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독단성에서 이제 여러 가지 추상적인 이제 철학이 나오겠지만 그 추상적인 철학이라는 게 이런 신관에 매여 있는 한은 이거는 그러니까는 이 스피노자가 이런
소위 말해서 실체론의 실체라는 개념은 자기 존재에 의해 자기를 넘어서는 타 존재를 일체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 그거는 이 전체밖에 없지 않냐는 거지. 자기를 넘어서는 타가 없으니까, 그게 뭐예요? 그, 세시가 말한 대로 가장 큰 것은 밖에 없다. 한정성이 없다는 얘기거든. 밖에 없다는 얘기는. 이거 밖에 뭐가, 그러니까 우주 전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전체라는 것은, 우주 전체는 항상 뭐예요? 나투라타하고 나투라 나투란스. 하나의 능산적인 자연과 소산적인 자연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 이 사람의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나무나 이런 거 우리가 보는 이 자연은 이거는 항상 소산적 자연이죠. 항상 산출된 결과로서의 나타나는 거고. 근데 이 스피노자는 나는 이거를 뭐 이 나타난 결과 자체를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 끊임없이 그 뒤에 그것을 생성해내는 능동적인 힘이 있다는 거거든. 능동적인 그 창조의 힘, 그거를 나는 가시라고 부른다. 나투란스라고. 능산적 자연이란 말이야. 그럼 능산적 자연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주역에서 말하는 생생지역, 생생지 위역이라고 할 때 생생지 덕을 말하는 거란 말이야. 응? 그렇게 되니까는 결국은 뭐냐면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 스피노자의 철학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암스테르담에 있는 유대인 사회에서 볼 때는 우선 인격, 신의 인격성이 거부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의미에서의 유일성이 거부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가 돼버리니까. 그렇고 뭐냐면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는 게 이게 웃기는 짓이다. 무슨 하나님이 인간의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이 전체인데. 궁극적으로 스피노자에 의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 근데 그 관계라는 거는 전체와의 관계란 말이야. 그리고 그 전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우주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서는 에티카의 윤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는 형이상학과 실체론과 이 신론과 윤리학이 뗄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한테 기도한다. 그건 뭔 이상한 짓이냐는 거지. 이 사람은. 기도해서 들어줄 하나님도 아니고. 그러고 그 인격적인 신이 아닌데. 그게, 그러면 그거는 뭐 귀신 같은 거지.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철학이라는 것은 이 사람에 의하면 철학이라는 게 사실 이런 그 어떠한 형이상학적인 탐색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쓴 책이 에티카란 말이야. 에티카. 그 철학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선의 인생에 대한 진지하고 장구한 탐구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어떻게 내가 지속적이고 완전한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그런 무엇이 정말 있을 것인가? 이거를 탐색하는 거라는 거지. 이 사람의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는 이 여기서 스피노자가 24살 때 1632년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1656년이니까 어떻게 돼? 24살이지. 만 24살 때 파문을 당하는 거야. 야, 벌써 24살 때 대사상가로 알려진 거야. 근데 한번 내가 전번에 이걸
이거를 내가 봤는데, 빌 듀란트의 이 철학 이야기에서 그걸 봤는데, 전번에 그 번역책을 갖고 왔더니 이거 찾다 찾다 못 찾았단 말이야. 아이, 번역자, 이 박문수 선생이 그걸 또 살뚝 잘라 먹었어. 아이, 야비하겠어. 그 번역하면서 뭐 하다가 자기가 번역하기 귀찮은 건 싸뚝싸뚝 잘라 먹고 했단 말이야. 야비하더라고, 그렇게.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이거 얘기하려고 하다가 못 했는데, 그 여기 번, 이 파문에, 파문, 그 문장이 있어요. 근데 이거 다 번역이 안 돼서. 에클레지아스티컬 카운슬, 그러니까 그 유대교 그 회당의 순회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공표하노라. 바르후 데스 에스피노자의 사악한 견해와 행동들을 우리는 확신하고, 많은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그가 그러한 그의 삶의 사악한 과정으로부터 회양하도록 계속 권유해 왔으나, 그를 더 훌륭한 사고의 방식으로 이끌 길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피고 스피노자를 저주하고 파문하기로 결정하였노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으로부터 그를 영원히 잘라내버리고, 다음과 같은 말레딕션에게 저주의 언어와 함께 그를 이 시간으로부터 파문 속에 처하게 하노라. 성스러운 책에 있는 613조, 뭐래, 그 파문의 조항이 613조나 되는 모양인데, 그 모세오경에 쓰여진 모든 말레딕션이 그에게 적용될 것이다. 그는 낮에도 저주받을 것이며, 그는 밤에도 저주받을 것이며, 그는 드러눌 때도 저주받을 것이며, 그는 깨어 일어날 때도 저주받을 것이며, 그는 집을 나갈 때도 저주받을 것이며, 그가 집으로 돌아올 때도 저주받을 것이다. 주님은 제발 그를 영원히 용서하지 않기를. 주님의 분노와 불쾌가 이 인간에게 항상 불타오르기를. 그리고 모세오경에 쓰여진 모든 저주가 그 등에 항상 짊어져 있기를. 그래서 이 하늘 아래 그의 이름이 완전히 지워지기를. 주님이시여, 그를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으로부터 잘라내버리시고, 천공에 있는 모든 저주를 그에게 퍼부으시고, 모세오경에 포함된 모든 저주를 퍼부으시고, 주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이에 우리는 선포하노라, 아무도 그와 입의 언어로 말하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아무나 이 순간부터 아무도 유대인들은 이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입의 언어로 말하지 않을 것이며, 그와 편지로 씀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안 될 것이며, 어느 누구도 그를 그에게 서비스를 하면 안 될 것이며,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지붕 아래서 머물면 안 될 것이며, 어느 누구도 4큐빗, 그러니까 뭐 우리 지금 뭐한 4m 정도 그럴까?
4m 내로 그에게 접근하면 안 될 것이며 그에 의해서 작성된 모든 문서는 읽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그의 손으로 쓰여진 모든 것은 읽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실제로 파문이라는 게 요대로 지켜집니다. 그러니까 24살에 이러한 파문을 당하고서도 이 사람은 그 파문에 대해서 그것은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왜냐하면은 나는 거기에 해당되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러고서 또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파문에 따라서 행동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근데 불행하게도 45세에 폐병으로 죽습니다. 폐결핵으로 죽는데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혼자 살았어요. 아무도 오질 못하니까. 오질 못하니까 친구도 없이 혼자서 그 렌즈를 깎아서. 그러니까 그 안경 알 같은 것도 이 사람이 잘 만들었다네. 그래서 내가 지금 스피노자의 안경알을 하나 갖고 있다면 얼마나 영광될까 그러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스피노자의 그 인생을 보면은 주변의 얘기가 거의 그 완벽한 성인의 모습이었다고 그래. 죽을 때까지 고요했고 주변에 그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그 얼굴 표정이란 모든 것이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동양의 거의 그 이 해탈인의 경지에 진짜 어떤 서양에서 어떻게 이 지독한 그러니까 이 파문의 문장을 봐도 얼마나 유치하냐 말이야. 이게 우리가 그 뭐 이거 다 내 유려하게 지금 번역이 안 되는데 그 번역해 놓고 봐도 그게 이 유대인 커뮤니티라는 거에 성격이 왜 어디 가나 이렇게 배타적이고 타협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뭉쳐서 사니까 그리고 자기들만의 특별한 어떤 제식과 음식과 모든 행동 방식을 고집하니까 얘들은 이것이 뭐냐면 이 야훼 신앙이랑 결부돼 있으니까. 야훼가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는 야훼한테 로얄 해야지. 왜 인간 세상한테 로얄 하냐. 왜 이게 유대인의 힘이고, 이 유대인의 이러한 문제가 오늘날까지. 근데 그 유대인 속에서 스피노자가 나오고 막스가 나오니까 또 이게 재미난 아이러니가 있는 거지. 가장 지금 미국에서 가장 센 사람이 그 유대인이잖아요. 노암 촘스키 가장 미국을 비판하는 양심인이라고도 노암 촘스키 같은 사람이 있는 거고. 칼 막스만 해도 종교를 거부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스피노자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결국은 이 소위 말해서 유일신론이라는 건 지구상에서 존재해본 적이 없다. 나는 유일신이라는 건 존재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성서를 다시 생각하면서 유일신이라는 건 인간 세상에서 스피노자 빼놓고는 없다. 이거는 내가 보면 확실한 것 같아. 그러니까는 스피노자의 철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스피노자는 그
그의 가장 주저인 에티카라고 하는 이 책을, 야, 이 사람 암스테르담에 살면서도 보면 그 네덜란드 말이 또 다르거든. 네덜란드 말도 유창하게 했고, 물론 히브리 말도 유창하게 했고, 고전 히라보 라틴어 다 교육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에티카라는 책을 완벽한 라틴어로 썼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그 서광사에서 강영계라는 사람이 그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라틴어에서 번역한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독일어에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한 것을 또 번역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판본을 비교해 보니까 좀 이 번역이 약간의 문제는 있으나, 그래도 읽을 만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서광사에서 나오는 이 에티카를 한번 사서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한번 이 서양 철학에서 이렇게 오묘한 책은 없다. 한번 눈을 스칠만 하다. 반드시. 다음 시간에 이 에티카라는 책을 나하고 한번 되는 대로 읽어보면서 스피노자의 철학이 도대체 뭔가. 아주 어떻게 보면 이 글의 내용에 들어가면은 아주 황당합니다. 형이상학으로부터 윤리학까지 모든 내용을 기하학적인 공리를 풀어가는 스타일로 저술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에티카인데 윤리학 책인데 기하학, 유크리트 기하학 책처럼 보여요. 그래서 상당히 읽기가 괴로운데 또 그런 대로 이해가 안 되는 대로 이 사람이 정리, 공리 뭐 이렇게 해놓은 것만 쭉 읽어도 재미가 있어요. 요 다음 시간에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